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금 스님의 영어와 한문을 배우는 불교 12강이 되겠습니다. Refuge in Buddhism, the Three Jewels. 자, 이번에 이제 다르마에 대해서. 다르마는 이제 법이죠. 부처의 가르침.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이저 key concept with multiple meanings in Indian religions. 인도 종교에서 이 다르마 이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힌두교, such as Hinduism, Buddhism, Jainism, Sikhism, and other 어떤 그 종파. 모든 불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힌두교나 자이노교나 시크교에도 이 다르마란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Although there is no direct single word translation for 다르마 in European languages. 그러니까 인도 아주 유럽의 말로 뭐 영어나 불어나 뭐 스페니시나 뭐 이런 말로 그 번역을 할 때 싱글 워드 단 한 단어로 이 단말을 번역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 is commonly translated as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걸 번역을 한다면 righteous 그렇게 이제 하고 merit, righteousness는 의죠, 의, 정의할 때 의, 그 다음에 merit, 공덕, 또 religious and moral duties, 종교적, 윤리적 의무,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 번역이 된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는 좀 다르죠, 불교하고. 어떤 그 우주, 세속적인 상과 우주를 가능하게 하는 질서, 늦다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힌두이즘에서는 의무, 권리, 법률, 행위, 미덕 및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이제 다르마를 해석을 하고 있고 인 부디즘의 불교에서 다르마 means 우리 불교에서의 달마에 대한 그 뜻은 코스믹 로. 그 다음에 앤오더. 코스믹이란 게 뭡니까? 코스믹이란 우주를 얘기하는 우주. 우주의 법칙과 질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달마라는 것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것을 그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 부디스 필로소피 불교 철학 달마 is also term for phenomena 어떤 그 실상 세계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그 불교 철학적 의미에서의 달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한 거다. 피노미나 현상. 제법 실상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보는 담마 또 자이나교에서 보는 달마 좀 다르죠? 우리 불교는 코스믹 로 앤 오더 우주적 법칙과 질서를 얘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티르탕카라의 가르침과 인간의 정화 및 도덕적 변화에 관한 교리를 이제 말하고 있고 시크교에서 다르마는 정의의 길과 적절한 종교적 실천, 신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또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The concept of Dharma was already in use in the historical Vedic religion. 그러니까 베다 종교에서도 이 다르마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르마란 말은 뭐 불교에서 자이나교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베다 종교 시대부터 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다르마라는 개념이 발전돼 왔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고대 타미르 그 윤리 텍스트인
티르쿨랄라는 다르마, 거기서도 다르마, 아르타 및 까르마에 대한 그 격언적 가르침의 모험주의도 이제 하고 완전히 기반을 두고 있다. 뭐 그러니까 그 달마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한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범인도적 인도 전체의 어떤 그 오래된 그런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여러 종교에서 다르마라는 걸 쓰고 있지만 약간 뜻이 다르다. 그런 얘기고. 다르마. 다르마의 반의어는 아달마이다. 아달마이다.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심지어 뭐 저 남쪽의 타밀, 모든 그 인도의 어떤 종교, 철학, 사상에는 이 다르마라고 하는 이 개념이 쭉 이제 있다 이런 얘기고. 좀 그 종교에 따라서 이제 개념이 달라졌죠. 이제 법보, 한문으로 또 법보는 정법을 얘기하는 정법을. 모든 불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제 법보라고, 불경이랄지, 또 신법, 마음의 어떤 그 수인, 뭐 이랬죠. 수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절, 승원, 또 선, 수행, 뭐 이런 것이 다 법보가 되는 거예요, 법보가. 법보라는 거는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어떤 신법, 수인, 또 사찰, 선 이런 것이 다 그 법보가 되는 것이고 또 열반, 해탈, 상나가정 그 다음에 이제 37보리분법 37조도품이란 게 있거든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다 법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념철할지,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37조도품 그 다음에 이제 84,000법문 조복 중생의 감로 법약이다. 중국에서 이제 불교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갖다가 이렇게 한문, 한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참고로. 그리고 불교의 불법의 여섯 가지 특질, 특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거다. 이것은 이제 현장 법사가 이제 한역을 한 거죠. 수아카토, 수아카토, 수아카토. 형견. 수아카토란 말은 이제 수련을 얘기해요. 수련. 수련이요. 그다음에 산티티코 리치연. 리치연 수습 정법 후 정법을 닦은 후에 필연이가의 도달 번뇌의 완전 제거. 산티티코는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칼리코 응시 가히 이제 매 일개 행주자와 기중 실천. 아칼리코는 항상 행주자와 음흑동정 다니거나 머무르거나 가고 오고 누워 있을 때 어떤 거 실천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에이파시코 파시코 에히라는 건 온다는 얘기고 파시코는 본다는 얘기고 어떤 거 체험 처음의 진리를 오파나에코 유착연 그거 직접 그 최종의 목표는 해탈 해탈이다 이런 얘기고 빠짜담메디따보 이누이 그 다음에 내소중 내소중이라는 것은 어떤 내면에서 뭔가 이게 이제 얻어야 된다 잔해증 뭔가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여섯 가지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현장 법사가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불교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전부 이렇게 중국의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문 요즘은 이제 한문 공부를 뭐 잘 좀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도 불교를 중국에서 한역을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불교를 그 바로 이해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그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를 또 영역을 하고 있잖아요. 영어로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영어로 된 불서를 읽을 줄 또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좀 서양 사람들은 이런 그 불교의 교리랄지 불교 부디스 필로소 불교 철학이랄지 이런 것을 어떤 분석적이면서 또 서양의 논리학이라든지 어떤 서양 사상 체계의 어떤 그 관점에서 불교를 갖다가 분석하고 그 해놓은 그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의 관점을 우리는 그 영어를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독파를 해야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교를 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또 한층 더 우리가 보는 그 불교의 관점보다도 아, 이 사람들이 보는 또 관점이 때로는 그 도움이 되고, 아,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는 단순히 하등 종교가 아니고 고등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 서양 사람들도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이렇게 체계화해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한문으로 된 불교, 그다음에 또 영어로 된 불교 이런 것을 다 마스터한 다음에 우리 이제 한글로 된 불교가 이제 정립이 돼야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자 오늘 보검심의 영화 한문으로 배우는 불교 1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